자, 안녕하세요. 각별입니다. 2018년 5급공채 1순환 3회 모의고사 복통에서 참여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답안지가 나와서 여러분이 참조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제1문. 제1문의 설문 1. 이건 이제 같이 붙여서 쓰세요. 제1문의 설문 1. 이렇게 한 줄로 처리하고 쟁점 정리 앞에 쓰고 들여쓰기 좋습니다. 이하 도시정비법, 도정법 13조 2항 조문을 쓰면서 예정 강학생 인가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쟁점을 찾아줘야 돼요. 물론 답안지 쓰는 법에서 얘기했죠.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는 쟁점의 정리는 생략 가능합니다. 이것도 얘기했었어요.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는 쟁점의 정리를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쓰려고 하면 강학생 인가인지 또는 재량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밑에서 써야 될 내용들을 검토해 줘야 됩니다. 즉 여기서는 강학생 인가인지 기속행위인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 아주 좋습니다. 접선의 추중열 구성 승인의 법적 성질 질문 형태 그대로 복잡 땄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강학생 인가인지 이게 핵심이죠. 답이 되는 것을 이렇게 목차시키는 게 좋습니다. 판례 태도 그냥 판례라고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여기 학설이 있죠. 학설이 판례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는 판례 위주로 써주는 연습하는 거 상당히 좋아요. 세 줄 정도 이렇게 써주는 거 좋습니다. 특히 판례의 키워드는요 정확하게 써야 돼요. 패러프레이징하면 안 됩니다.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학자들이 과학사의 인가로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평석되고 있는 겁니다. 비범인 사단으로 보고 있다는 이 내용까지 써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잘 썼어요. 시간이 없을 때는 판례 위주로 쓰고 사업포습에도 점수 받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판례는 꼭 써줘야 되고요. 학설 및 판례하면 학설 한 두 줄 정도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사안의 교육 보세요. 추진력을 비서해서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뒤에서 보면요. 기속행위하고 연결되는 거죠. 토지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어서 뒤에 재산권으로 그 재량인지 기속인지 해서 기속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중간 내용을 한번 봅니다.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이런 법률 관계는 기본행위에 해당하는 기본행위로 봤다는 게 지금 강사인가로 거의 해석하고 있는 건데 추진위원회 설립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 총회 같은 게 있겠죠.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실제로 이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 등이 조합을 나중에 형성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자신들의 토지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일단 당사자들의 결의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청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여기다 써줬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도정법 13조 2항의 해석상 행정청의 승인을 통해서 법률관계가 직접 발생하는, 창설하는 것이 아닌 바, 이 말은 뭐냐면 특허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특허가 아니라는 걸 지금 조문 해석을 통해서 특허가 아니라는 걸 잘 써놓은 거예요. 지금 사안의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내용이 돋보이고 교과서 내용이 지금 느껴집니다. 교과서에 있는 표현들을 잘 써놨어요. 왜냐면 학설에 보면 뭐 특허로 보는 경우, 허가로 보는 경우, 뭐 양자의 성질을 겸유하는 견해가 있죠. 지금 이 부분은 특허가 아닌 이유를 지금 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특허라면요 법률관계의 중요한 내용을 행정청이 직접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설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추진위원회 성립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 등이 직접 내용을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효력을 행정청은 보충 완성해 주는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권리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의무 내용을 당사자들의 어떤 총회 결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강학상 인가로 봐야 된다는 내용을 쓴 겁니다. 상당히 좋네요. 강학상에 인가에 해당된다고 본다. 다만 강학상 인가로 보는 경우에도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 이해해서 검토한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좋죠. 왜? 이런 부분이 논리연결 문구가 되는 거예요. 다음 목차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 답안지는 지금 참고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논리연결 문구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특허인지 인가인지 견해 다툼이 있는데 왜 특허가 아니고 인가인지를 관련 조문과 그리고 토지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당의 행위의 성질을 면밀하게 잘 분석을 해줬어요. 이제 교과서 내용이 느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지금 다섯 줄이요.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조문도 나왔죠. 조문. 도정법 13조 2항 내용까지 써주면서 포스벳 3박스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포스의 삼각자를 갖춰줘야 된다. 계속행위인지 강학상인간은 재량행위일 수도 있고 계속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공익가능성이 크면 재량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사람을 왜 계속행위로 보냐? 방금 여기서 했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요.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줘야 되는 이례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허가해야 되는 걸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아주 잘 썼습니다. 참여할 게 상당히 많네요. 자, 내공이 상당히 돋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과반수 동의 같은 경우는 좀 위로 올라갔네요. 과반수 동의 같은 경우는 이례적 요건이기 때문에 뭐 이례적 요건 이런 표현도 있고 기속행위에 해당된다? 사항 잘 해결했습니다. 설문 해결은 질문에 따른 답만 쓰면 돼요. 따라서 강학상인가와 재량행위다. 이 정도 좋습니다. 설문 해결도요. 법적 성질을 모르면 쟁점이 정도는 승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써줘도 좋고요. 조합 설립 결의부터 써줬네요. 왜냐면 이 결의가 설립인가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결의를 꼭 써야 됩니까? 질문에서는 설립인가의 법적 성질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써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조합 설립 결의의 법적 성질과 설립인가는요. 굉장히 면밀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얘가 인가라면 얘는 기본행위가 되는 거고요. 또는 특허라면 얘는 특허에 이르는 사전 절차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요. 앞에서 봤습니다만 조합 설립 결의가 있다고 했을 때 추진위의 조합 설립 결의와 조합 설립 인가가 있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만약에 강학상 인가로 본다면 기본행위에서 법률관계가 대부분 형성되고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허로 본다면 이 특허에 의해서 새로운 권리가 창설된다는 의미로 넘어가줘야 됩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 결의에 대해서도 간단히 써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꼭 써줘야 되느냐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간단히 검토해 주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자, 강학상 특허인지 지금 학서를 안 쓰고 판례 위주로 쓰는 포맷을 취하고 있는데 나중에 훈련이 되면 판례 위주로 좀 써주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판례 위주로 써주더라도 학설도 웬만하면 써줘야 돼요. 학설 및 판례로 같이 써야 되는데 일순환에 이렇게 판례 위주로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판례 위주로 써줘도 되고 그렇지만 학설이 있을 때는 학설을 간단하게 소개 정도로 해주세요. 사실 이렇게만 쓰면 고득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학설도 간단하게 논의를 해주는 게 좋겠다. 산의 경우는요. 실익을 써준 거 아주 좋습니다. 추가 점수가 가능하죠. 이럴 때 실익이 숨어있으면 눈에 안 띌 수 있어요. 앞에 문도에다 써주세요. 실익은. 그래서 눈에 띄게 해줘야 됩니다. 논의의 실익이 뭔지를 써주는 게 좋다. 추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자, 특가 처분에 해당되고 재량인지 공익관에서 커서 재량행위로 이렇게 봤습니다. 좋아요. 설문 3에서는요. 시행인가의 법적 성질, 강화사인가인지 그리고 기부조건의 법적 성질 이렇게 로마자 2번에서 법적 성질을 논의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해당 파트에서 써줘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부분은요. 쟁점화시키지 않았네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답만 쓴 것 같은데 쟁점화시켜서 학설 판례를 적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라도 써주는 거죠. 자, 시간 없을 때 이렇게 목차 위주로 쓰고 소개를 쓰고 시간이 되면 자, 이것도 보세요. 시간이 없을 때 쓰는 순서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목차를 먼저 쭉 쓰고요. 목차만 쭉 쓴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물론 목차예요. 쟁점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쟁점 이름과 결론만 딱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나온다면 관련 판례가 정도 많으니까 판례까지 써주는 거예요. 순서는 먼저 쟁점 이름 쓰고 결론 쓰고 사안 해결부터 하는 거죠. 물론 판례까지 쓸 시간이 없으면 결론을요. 판례의 결론과 논거로 써버리는 거예요. 자, 시간 없을 때 쓰는 순서입니다. 쟁점 이름 쓰고 판례의 결론과 논거에 따라서 결론 내고 그래서 시간이 나오면
판례를 현출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시간 그 다음까지 쓰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죠. 자, 이 정도 써주는 거다. 지금 여기는요 목차 위주로 써주는 것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로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참조할 게 상당히 많은 답안지네요. 자, 봅니다. 내용상 한계로서 부당결 부금 원칙 위반 여부로 들어갔네요. 여기는요 곧바로 들어가지 말고 기부조건의 적법성이 나오면 적법성 관련해서는 우리가 목차의 논리적 근거라는 게 있었죠. 자, 먼저 부관의 한계 위법성을 논의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립성 한계 그리고 시적 한계, 시간적 한계 그리고 내용상 한계. 시적 한계는 별도의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 안 써도 됩니다. 성립성 한계는 부관의 부과 가능성이죠. 자, 내용상 한계에서는요 내용상 한계의 기준 쓰고 마지막 부당결부 금지원칙, 비례원칙을 쓰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목차의 논리가 조금 더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뭐냐면 부관의 한계 중 부관의 성립상 한계로서 부관이 부과 가능한지와 관련해서 주된 수익적 행위인가 즉 시행인가가 재량인지 그 법적 성립을 검토한다. 이렇게 논리를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냥 부당결부가 틱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해석하면서 왜 내가 시행인가의 법적 성립을 논의하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한계에서는 부관의 내용상 한계의 기준을 설치하고 그 중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비례 원칙이 문제가 되는 바 이하에서 검토한다. 별도 목차를 잡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조건의 적법성에서 내용상 한계에서 곧바로 부당결부 금지가 나오니까 지금 뭔가 논리 구조가 좀 깨진 듯한 느낌이 있죠. 논리성이 좀 깨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정확히 적어주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설명사에서는요. 관리처분 계획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법적 성질을 먼저 검토해주는 건 상당히 좋네요. 보기 좋습니다. 판례를 적을 때는 항상 문도에 판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용이 보면 거의 대부분 판례인데 판례라고 적어주면 교수가 읽게 돼요. 쟁송수단, 인가 전, 인가 후.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결론이라도 간단하게 적어주는 거. 시간 없을 때 이렇게 적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답안지는 참고할 게 상당히 많은 아주 내용도 좋은 답안지입니다. 다만 시간에 다 못 쓴 것은 내용이 좀 많죠.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미리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판례 위주로 써도 고득점한 답안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전에서 보면. 그렇지만 가급적 쟁점이 있으면 학설 및 판례라고 써주고 통합적으로 써도 좋습니다. 학설은 안 되면 한 줄 반, 두 줄 정도 쓰고 판례를 세 줄에서 네 줄 정도 써주면 그러면 한 다섯 줄 정도 나오겠죠. 다섯, 여섯 줄. 이게 보기가 딱 좋아요. 따라서 판례만 써줘도 뭐 틀리진 않지만 나중에 암기할 때는 학설 이름이라도 소개를 해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 없을 때 지금 이렇게라도 써야 된다. 시간 없을 때는 지금 쓴 것처럼 목차와 결론 위주로 써주고 그래도 시간이 나오면 판례를 부과하는 식으로 한다. 썼는데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보론이라고 빼서 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잘 썼지만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중요한 쟁점은 거의 기계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놓습니다. 아주 잘 썼어요. 두 번째 답안이 봅니다. 자, 여기는 지금 법적 성질을 물어보니까 쟁점의 정리를 빼고 곧바로 쓴 답안지입니다. 가능성 인가의 의의부터 써줬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목차 현출 이렇게 꼭 해줘야 돼요. 질문 형태대로 잘 뺐습니다. 문제점, 허가냐 특허냐. 여기도 지금 학설은 뺐는데 지금 아직 구체적 암기가 안 됐기 때문에 판례 위주로 써준 걸로 선회가 됩니다. 판례 써주고 판례 했다는 결론 아주 잘 썼어요. 판례 키워드, 비번 인사단 이런 내용이 빠지면 안 되겠죠. 조문도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도정법 조문을 써준 거 상당히 좋습니다. 포섭할 때요. 포섭의 삼박자에서 참조조문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참조조문을 꼭 써줘야 돼요. 아주 잘했어요. 자, 설문 인가의 법적 성질. 여기도 법적 성질을 물어보니까 곧바로 들어갔네요. 관련된 판례를 잘 써줬습니다. 검토 및 소견. 상당히 포섭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네요.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자, 보론 써준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보론은요 중간 중간에 쓰지 말고 제일 끝에 빼가지고 뭐 쓰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보론은요 여러분이 한참 답안지를 쓰다 보니까 중간에 빼먹는 게 있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쓰는 거예요. 묻지 않은 걸 굳이 보론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썼어야 될 내용인데 한참 쓰다 보니까 나중에 빼먹은 걸 알았을 때 그럴 때 보론을 이렇게 빼는 겁니다. 학습 처음으로는 좋습니다. 자, 조합설례 인가 전후에 따라서 권리분야 수단을 썼고요. 설문사, 설문사람의 해결, 쟁점의 정리 쓰고 어떤 부관인지, 부관의 의미, 종류 간단하게 잘 썼네요. 조건인지, 부담인지, 구별기준 부담의 행정에는 부담의 이익인가 보관에게 자 이렇게 판례 표현 같은 거 써주는 거 득점 포인트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건의 밀착 관련해서 효력이 조건의 성취에 의존하고 있는지 아주 좋아요. 조건은 그 이행으로 인해서 조합의 사용이 효력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없는 바 지금 두 번째 요건을 지금 써줬네요. 요건과도 밀착 관련성이 없다는 내용도 써주고 불분명하면 상대방이 유리한 부담으로 추정하는 바 이런 내용까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무에서 논의한 내용은 3포스 할 때 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애누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잘했어요. 자, 부관의 성립성 한계, 부관의 부가 가능성이죠. 자, 여기 보세요.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별도 법적 근거 없이 부가 가능하다. 기소행위일 때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요건 충족 부관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립이 문제된다. 논리 연결 상당히 좋죠, 지금.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립을요 앞에서 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부간의 내용상한계 관련해서 이러므로 예를 검토한다. 이게 지금 논리와 맥락을 정확히 잡아줬어요. 앞으로 빼더라도 이런 논리 연결 문구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상당히 잘 썼어요. 다만 이 부분 합판을 정확하게 좀 쟁점화 시켜주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좀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아직 암기가 안 돼서 학습을 많이들 누락시켰는데요. 나중에는 학습 논리까지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강학사 인가인지도 정확하게 좀 적어줘야 되겠다. 특히나 사업시행 인가에 관련해서는 판례가 있잖아요. 조합을 설립하고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면 강학사 인가의 성질을 갖지만 조합 설립 없이 곧바로 시행 인가를 받으면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면 이때는 마치 설립 인가의 성질도 겸유하는 것처럼 봐서 설건적 처분의 성격이 있다는 그 판례까지 학서는 뭐 안 써도 그렇다 치는데 판례를 안 쓴 건 데미지가 있어요. 판례는 반드시 써줘야 돼. 정확 학설이 떠오르지 않으면 판례라도 꼭 써줘야 됩니다. 오히려 재량인지 뭐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써줘야 되겠다. 나머지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잘 쓰네요. 일순환 답안지 치고 상당히 좋습니다. 참고할 게 많네요. 권리분야 수단 인가 전 인가 후 질문 형태에 맞게 이렇게 정확하게 목차를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포스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연습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답안지 한번 볼게요. 법적 성립이 문제가 되는 바 질문이니까 자, 문제되는 바 앞에 쟁점이 들어가는 거죠. 질문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된다 쟁점을 써주는 거니까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강학사 인가인지 재량인지 기속인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문제된다 앞에 쟁점 이름을 써주세요. 물론 이렇게 써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뭐 검토한다 틀리진 않는데 얘가 지금 질문이었으니까 질문이 문제된다고 쓰면 안 되죠. 질문과 관련해서 쟁점 뭐가 문제된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검토는 사실 안 써도 돼요. 검토에다 쓸 내용을 뭐가 문제된다 해서 끝내도 됩니다. 자, 이건 조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위원회의 구성승계 법적성계 강화사 인계한제고 이렇게 학설에 암기가 안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법률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학판이 있을 때는 암기해서 나중에 써줘야 되고 특히 판례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걸 여러분 이번 일순환에서 정확히 배워야 됩니다. 따라서 판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안지 쓸 분량으로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속행위인지 검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설문 2에서요.
뭐 법적 성질을 보러 왔는데 뭐 쟁점의 정의를 썼네요. 괜찮습니다. 설명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학설 판례가 있죠. 특히 판례도 정확하게 적어줘야겠죠.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판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다 적어놨네. 처분성 인정 여부 목차 자체가 별로 좋지 않네요. 왜냐면 인간은 당연히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강의 시간에 얘기했죠. 허가, 인가, 연허, 승인, 허가 뭐 또는 특허, 허가, 특허, 인가, 면허, 승인. 얘는 당연히 처분이야. 당연히 처분. 당연히 처분이니까 처분인지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이런 게 나오면 목차에서는 특허인지 또는 재량행위인지 강의 시간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즉, 특허, 허가, 인가, 면허, 승인으로 끝나는 단어가 나올 때는 법적 승인을 부르면 이 두 가지 쓰는 거예요. 두 가지. 그리고 처분인지 여부를 쓰는 거 뭐? 결정. 개별 공시지가 결정,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관리 처분 계획 결정, 또는 인정, 사업 인정. 이런 게 나올 때만 처분성을 쓰라고 했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승계에서 처분성 인정 여부, 처분성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없죠, 지금. 특허로 보면 특허 처분이고, 인가로 보면 인가 처분이잖아요. 특허든 인가든 둘 다 형성적 행정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목차를 정확히 써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변경 판례와 종료 판례 썼네요. 종료 판례를 굳이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변경 판례 위주로 써주면서 변경 판례에 대한 어떤 평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냐면요, 우리 강의 시간에 봤지만 조합설립인가는 많은 학자들이 강사한 특허로 본다고 평석되지만 이 공무전 전환합의체 판결을 보면 효력을 보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이 나와서 인가적 성격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정확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특허로서 처분성을 인정하였고 설권적 처분은 맞죠. 좋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써주는 게 틀리진 않아요. 이렇게 종전의 판례, 변경 판례 뭐 써주는 것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판례가 지금 변경된 지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가니까 뭐 이제 거의 이제 굳어져서 뭐 이게 이제 한 3, 4년 전 판례가 변경됐으면 종전 판례도 써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지금 거의 뭐 공무전 판례잖아요. 간단하게 써줘도 좋습니다. 설명 3번. 제목 형태도 이렇게 따면 돼요. 목차 잘 썼네요. 종류. 의미 종류 같이 묶어서 쓰고 다만 이 부분 조건과 부당의 구별 기준 이걸 별도 목차로 따도 좋은데 별도 목차로 따는 대신 이렇게 줄 처리했는데 앞에다가 구별 기준은 이렇게 쓰면요. 이것도 스킬이에요. 이것도. 목차가 될 부분을 앞으로 문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도 이것도 다 같이 스킬입니다. 잘했네요. 요건과 밀접 관련성이 없고 효력에 의존하고 있지 않고 불분명한 경우는 상대방이 유리한 부담으로 추정하는 바 부담 추정까지 써주세요. 잘 썼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접법성 성립상한계 여기서는 성립상한계 일반으로 쓰고 사안의 경우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대해서 그냥 줄처리했는데 이건 쟁점화 시켜줘야겠죠. 왜냐면 이거 물어보려고 지금 부관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물어보려고. 따라서 이것은 별도 목차 잡아서 합판까지 써줘야 됩니다. 쟁점화 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쟁점, 싸우쟁이죠. 합판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판례를 정확하게 현출하는 게 중요하다. 내용상한계. 내용상한계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부당결과 비례원칙이 문제가 된다. 부당결 원칙이란 의 써주고 간단한 의미 요건 같은 걸 간단히 써주고 곧바로 선포서 좋습니다. 비례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학생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당결부 금지원칙이 있고 비례원칙이 있는데 부당결부 금지원칙이 위반이면 위법이면 비례원칙을 쓰기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얘가 위법해도 얘까지 검토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 판례 보면 부당결부 금지원칙 위반해서 위법하다. 근데 비례원칙에서 비례성을 심사해보니까 현재의 큰 것은 아니어서 무효에는 이르지 않는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에서 위법 사유가 나왔더라도 다 검토해주라는 게 교수님들의 견해예요. 학생은 위법 사유가 어디 어디 있는지 다 검토해줘야 됩니다. 우에서 위법 사유 나오면 더 이상 검토할 필요 없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검토해야 됩니다.
출제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런 식으로 쓰려고 노력합니다. 권리구제수단, 계획 인가의 법적 성질을 썼네요. 인가가 나오면 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뭔지 이것도 이제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죠. 조합이 조합원에 해당하는 구속적 행정 계획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가 전, 인가 후 좀 구체적으로 좀 써주면 좋겠어요. 인가 전에는 행정 주체로서의 조합을 필요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 조합 결의를, 왜냐면 이 조합 결의는 공법상 합동 행위로서 이러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고 이때 피고는 행정주체의 조합 지위로서의 조합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인가 후는 행정청의 지위로서의 피고를 대상으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의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 여기는 지금 무효라고 나왔으니까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무효확인까지는 좋긴 한데 무효확인 또는 무효선을 구하는 취소송, 이거 지금 놓쳤네요. 무효선을 구하는 취소송까지 써줘야 돼요.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자, 디테일한 것들 놓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자, 대체로 다원지가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지적받는 부분은 목차를 3분의 내용으로 구체화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여전히 지적받는 부분은 뭐냐면 목차의 논리성에서 설문의 내용에 대한 분석,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왜 이것을 쓰는지를 밝히지 않은 답안지가 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밝혀야 답안지의 논리성이 부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쟁점 있는 학설 판례 같은 경우는 학설도 간단히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일순학설은 판례 위주로 쓰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판례는 한 세네 줄 이상 정확하게 적어주려고 노력하고 학설은 적어도 한 두 줄 정도라도 써주는 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포섭은 상당히 좋네요. 다들 보니까 포섭의 3박자 참조 조목까지 써주는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도 꼭 참조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무효를 다툰다면 무효확인 또는 무효선을 구하는 취소소송, 이때 무효확인은 무효확인 소송은 소송인권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고 무효선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심리 범위 자체가 취소사회까지 확장되는 바 보나파르테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것까지 마지막 방점을 꼭 찍어줘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